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7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곽동수입니다. 네, 끝인가요? 예, 우리 휴머니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데이터가 미래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측 어떤 법조인들도 거의 네. 멘붕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이런 판결 처음 봤다. 네. 그러니까 의외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도, 그러니까 검찰 측도 의외로 중형이 내려왔고, 자기네들도 이 정도까지 뭐 법정 구속까지는 생각 안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지금 사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나왔을 때도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하고 윤석열 측이 놀랬다면, 요번에 저희가 봤을 땐 유죄가 한두 개는 나오겠다. 그냥 내용을 몰라도 15개니까 한두 개는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서너 개. 그래도 구속될 일은 없다라는 게 여야 막론하고 나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검찰이 독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6개월 구속 집행, 그 정진이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만히 될 것이다 했는데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 따라서는 법조인들이 모두 다 지나치게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들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뭐 지인들과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힘이 빠지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우울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식으로는 늘 정경심 교수님 작년에 그 영장실질 심사 할 때도 당연히 기각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구속되면서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늘었어요, 제가. 정경심 교수님에 관한 걸못 나가겠어, 앞으로. 뭐, 나가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민들과 그러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딴건 몰라도, 제가 개국본 대표로서 저는 그래요. 뭐, 우리가 여기서 계속 힘 빠지게 얘기해봐야 그렇다고 희망 고문을 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 바뀌지는 않잖아요. 1심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 앞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일은 일단 여러분들, 이따 시청자 많을 때 얘기하자,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할수 있는 게 편지 쓰기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면허가 안 됩니다, 아, 지금. 면허 안 돼요? 면허가 왜안 되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가 불허예요. 그리고 변호인단들 면회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정경심 교수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려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그 당시에 구속되셨을 때 편지가 꽤 힘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편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좀 싸우는 방법을 좀 해봐야 되겠다. 참, 코로나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국민들의 분노를 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한 단계가 돼가갖고 이제 5인 이상의 어떤 모임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을 냅시다. 예, 여기서 주저앉는다라고. 어제 조국 장관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힘을 모읍시다. 의외로,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가열차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잊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법부의 이런 만행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임정엽이라는 판사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법을 마음대로 본인들의 잣대를 휘둘러서 이렇게 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가 예상했듯이
우리가 행정부 권력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과 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지네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이 정말 무서운 것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검찰이 누굴 특별히 만나서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판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법조인들이 모두 그들만의 리그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 뭐 하겠지 서로 조용히 넘어가겠지 얘기가 나왔던 거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자기 얘기는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는 그런 판사가 아니라 세평에 따르면 그것도 검찰이 직접 수집한 여론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판사였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자기 소신대로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이렇게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판결이죠. 이준영 소장님 어제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일단은 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범죄 혐의가 15가지인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들을 쭉 보는데 일단 판결 자체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조국 교수를 연루시켰다는 것도 너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시는 그냥 그 판사가 생각할 때 다 이건 문제다라고 아예 본 거 아닌가. 예, 예.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 입시에 이런 문제에 개입한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다 나쁘게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부터 어제 임정엽 판사가 내린 이 재판이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됐는지 네.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의 판결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선입견, 예단, 그리고 임정엽 부장판사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판사 사찰 문건이 맞는 말들이 써져 있었다. 임정엽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나 주관이 없고 여론에 어떤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맞는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그렇죠.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창장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처음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는요. 네. 사모펀드가 사실 중심이었어요. 네. 사모펀드가 중심이었고 그 사모펀드로 조국 장관을 잡으려고 할 때는 뭐 우회상장을 했다. 뭐 10억 가지고 100억을 허위 뻥튀기를 해서 어떤 배후에는 정경심이 진짜로 실소유자다. 그래서 이걸 권력형 비리다. 그래갖고 사실 몰아가는 사건이었다가 동양대 자녀 문제까지 표창장으로 사실 처음에는 표창장 문제가 별게 아니었었어요. 사모펀드로 몰아갔는데 사모펀드가 별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표창장으로 몰아가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도와 처음에 윤석열이 생각했던 수사 의도와는 빗나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번째 법정 구속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도망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정 구속 사유가 두 가지예요. 임정혁 판사가 첫째가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반성. 두 번째 그동안의 증거 인멸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성하지 않는다 말을 들으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요. 본인이 죄가 인정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나는 잘 죽였다. 그거 생각한다. 이럴 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 자체의 혐의를 부정,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 어떻게 반성을 합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첫 번째와 똑같은 논리예요. 정경심 교수님을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도 증거의 인멸이 있으니까 그 구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재판에서 증거의 인멸 가지고 싸우는 다툼은 모두가 이제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말이 안 되냐. 그
형사 사법 제도 자체를 판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원래 피고인은요 검찰 앞에 가면요 난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난 안 했다. 네. 난 죄가 없다. 그 어떤 혐의나 증거, 혐의의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피고인은 내가 네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해보래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증명? 그러니까 안 한 거를 자꾸 증명하라고 하니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지금 검찰 측 입장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진위를 가렸어요. 이번 판결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재판도 원본이 없는 걸 갖고 진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오염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쵸. 복사를 해갖고 뭘 오려 붙인다든가 네. 사본은 오염될 소지가 있어서 그 어떤 재판에서도 사본 갖고 진위를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원본 제출이 되지 않는 이 그 검찰 측의 그 동양대 표창장 갖고 이걸 갖고 재판부가 뭐라 하냐 도장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될 것 같다. 그 추측이거든요. 검찰은 입증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검찰이 얘기하는 그 뭐죠? 휴게실? 강의실? 네, 강사, 강사 휴게실에서 네. 갖고 왔다는 그 PC 있잖아요. 그 PC를 강사가 이미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있는 조교가. 그렇죠. 조교가. 아닌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미 검찰은 공소장을 냈고 기소를 네. 한 이후에 그들이 갖고 왔다고. 네. 증거를 취득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증거를 그 PC를 강사가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불법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듯이 했고 그것도 이미 기소한 이후에 압수수색은 증거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변호인 측이 계속 얘기를 해도 변호인 측의 얘기를 어떤 것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재판은 이미 짜여놓은 어떤 거에다가 맞추는 판결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그 일반 재판에서 원본 없이는 위조다 아니다를 다투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입시 비리라고 하면서 네. 사실 모두 유죄를 때렸는데 이 조민양이 2012년 9월 어떤 그 뭐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3년 6월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원래 이게 2013년 3월에 발급된 거다. 그러면 2012년 9월 건 뭐냐? 어디에 제출한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장을 이미 받았는데 어디에는 동양제 표창장을 냈고 어디에는 왜 안 냈냐는 거예요. 판사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상장 중에서 그렇죠. 요 입시 제도에는 요 상장이 좋은 것 같으면 요걸 내는 거고 이 입시 제도에서는 이 상장이 유리하면 그걸 내는 거는 그건 자기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검찰,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렇게 오히려 피고인들한테 왜 그랬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해야 될 책임들을 어떻게 보면 판사가 이거는 입증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피고인들에게 당신들이 밝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입시 문제를 크게 봤죠. 임정혁 판사가.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인턴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일주일 했는데 뭐 2주 했다. 그리고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다른 건 안 했다. 네. 뭐 실험실에는 뭐 참여 안 했다. 그럼 분명히 판사가 봐도 인턴을 한 거는 맞지만 다른 부분에 부분적인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부분적인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 모든 자체를 유죄를 때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게 뭐냐면 동양대 총장 상장에는 박사라고 써 있어요. 최성의 박사. 그러면 최성에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창장 자체가 위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원론적으로 보면 위조된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야 돼요. 최성에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에는 위조된 표창장을 지 말대로 하면 발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최성의 자체 이 표창장은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최성일은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 측, 이게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검찰 측에서 재판부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시연을 했는데 이 판결문에는 검찰 측에서 시연한 표창장이 맞다 안 맞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검찰 측에서 어떤 증거라 그러면서 시연을 했는데 이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이 시연이 맞다 안 맞다라는 어떤 판결문에서 그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일부 유죄가 나오고 중요한 것들 두 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취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가 돼 있던 거다. 근데 판사는 언론에 공개가 돼 있어도 많이 퍼지지 않은 상태다. 아니 언론에 공개 모든 정보를 많이 퍼져야만 사람이 보나?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때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건 공개 정보잖아요. 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횡령 부분 이게 횡령이랑 그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10억을 투자하면서 100억 가까이 투자했다고 뻥튀기 신고를 했다. 이건 뭐냐면 배후에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검찰이 가장 크게 주장했던 거. 그 다음에 횡령도 무죄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렸던 윤석열을 봅시다. 처음에 이 사건은 사모펀드로 조국 장관과 정경심, 전국 장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어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처음에 몰아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권력형 비리라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 수사를 착수할 때 조국을 잡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그걸 이용해서 사모펀드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고 배우의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있었다.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 물론 저는 항소에서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건 법정 구속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괘씸죄. 라고 하는 그 판사의 오만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법부 개혁을 못해서 그래요. 사법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개혁을 해 칼자루를 들이대고 우리가 이 시간만 있다 그러면 이 사법부를 어느 정도 조져놨으면 사법부가 이 정도로까지 이런 편협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진보 유죄, 보수 무죄. 저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공수처라고 생각해요. 공수처 출범이 시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와 판사는 공수처 수상의 대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기면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야 될 텐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요. 하여튼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광주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임정엽 지난 6월 과거 재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월에 니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5년에서 6년 뒤 고소한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여동생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니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지자 고소를 취하기도 했던 점에서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보기 어렵다고 과거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게 임정엽인데 이 사건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다 진술, 최성의 진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진술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거 마무리만 짓게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미 저는 선입견, 예단, 편견이 들어갔던 판결이기 때문에 임정엽 판사의 판결은 그 어떤 법조인도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업무상 횡령이라는 금액으로 제일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1억 5,700만 원을 받았던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많다, 허위 컨설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몰고 갔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돈이 문제다라고 끌고 갔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범죄를 해나갔다라고 몰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건 뭐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네 뭐 했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다섯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정말 놀란 건 이 중에 세 가지를 일부 유죄로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사들여서 시세 차익을 발생했다. 이게 돈을 벌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주식이 압수수색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죠. 잠깐 팔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안 팔았으니까 이거를 미실현된 시세 차익이라고 그러니까 벌려면 벌 수 있었는데 안 벌었다. 근데 그것마저도 유죄로 2억 2천 얘기를 했고 범죄 수익 은닉법을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거래를 위반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괘씸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가지 혐의 가운데서 15가지 가운데서 7가지가 자녀 입시 비리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7가지가 모두 유죄입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 가운데서 김경록 씨 재판에서 나왔던 거 관련돼서 증거 인멸 교사했던 부분을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15가지 가운데서 11가지가 무려 그렇죠. 유죄입니다. 이건 작정하고 검찰 편을 들어줘도 검찰 스스로가 아무리 우리가 부탁을 했어도 이만큼까지 이렇게까지 챙겨줬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충분한 판결.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판사 탄핵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그 판사 탄핵 올라와 있는 거 보고 같이 우리 시민들과 국민적 뭐 할 수 있는 거는 판사 탄핵 청원을 하고 여론을 좀 많이 환기 좀 시키고 왜냐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흥분해서 정말 뭐 많은 과격한 발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분들 마음에 어느 정도 일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제가 사람이랑 그럴 수밖에 없지.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심지어 더한 생각도 했었는데 예, 일단은 정경심 교수님에게 우리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 쓰기 예. 지금 남부구치소에 계시거든요.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면회가 일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 편지 쓰는 주소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이따가 커뮤니티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님 사랑의 편지 쓰기 주소 서울시 구로우체국으로 사서함 164호 그다음에 4321번 정경심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우편번호 08365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편지가 잘 가니까 여러분들 편지 좀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우리 PD님들 여기 앞에 채팅창 너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와갖고 채팅창 다시 한번 리셋해 주셔갖고 채팅창 속도 좀 맞춰줘요. 밖에 채팅창 이거 타임이 안 맞아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실시간으로 좀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주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요로 지금 탄핵 청원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아. 잠 못 드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맞아 그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오늘 중요한 날이죠. 저기 윤석열이. 윤석열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그 언론에 나왔던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개월간의 정직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직을 멈춰달라는 정직 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맡게 되고 집행정지 시청이죠. 네. 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서로 양측의 재판부가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라고 했더니 어떤 사항이 그런지 확인해 달라고 자료를 얘기했고 윤석열 측에도 다시 한번 답변서를 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윤석열 측의 답변서가 오늘 새벽에 재판부로 전달이 됐답니다.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어저께 조국 정경심 이쪽 관련돼서 제가 조국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는 이유는 요번에 조국 등과 공모하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경심 교수만의 재판이 아니죠. 하여간 그 결과를 보고 뭔가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소견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오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밤새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안 됩니다. 법원은. 그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마감이 없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사법부가 고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전쯤에 열어봤다고 하게 되면 주심을 비롯해서 몇 명이 살펴보겠죠. 그러면 오늘 중엔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난데도 그거 관련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그 판결문이 지난번처럼 7, 8장 정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쓰는 게 늦으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크리스마스고 휴일이니까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역시 어쩌면 휴일에도 나올 수 있다. 26일, 27일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일은 절대 안 나오죠. 당연하죠. 지금 같아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고 월요일쯤 나오거나 28일이 유력하네요. 네, 그렇죠. 월요일날 28일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의 피말리는 예컨대 사법부 같은 경우도 눈치를 본다면 어저께 정경심 유죄 조국도 일부 유죄로 갖다 때려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 판결이 추정이지만 법원행정처 같은 데서 공유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상한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걸 그냥 속행할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8일 정도 늦어도 28일 정도면 윤석열 징계 어떤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은 누가 보다도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의 집행정지 신청도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전 관련한 그 공무원도 바로 기소 3명 다 처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쪽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나의 방향으로 그냥 사건들을 다 정리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입법 권력밖에 없어요. 지금 네. 180석이라는 힘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은 판사 탄핵하자 그리고 윤석열을 그냥 탄핵안을 발의하자.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지금 와서 뭐가 옳고 그리다 이런 것보다 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복수 좀 하고 싶어요. 복수. 맨날 당하고만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이제 있는 힘을 가지고 여론 신경 쓰지 말고 복수를 좀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도 있는데 물론 정략적인 판단도 있겠죠. 그래서 좀 복수하고 싶어요. 180석의 힘으로 네. 민주적 통제 정치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이상한 판단이 있으면 특검을 열어오든가 아니면 바로 국회에서 사법부들 불러갖고 좀 깨든가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1심하고 2심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2심 준비, 항소를 준비를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뭐 이제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도 짚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그거를 좀 잘 꼼꼼히 살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변호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준비를 정말 좀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단의 전략 말씀 잘 하셨어요. 이 네. 변호인단의 전략은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법정 구속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데 정경심 교수가 계속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네. 법정 구속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정 구속 사유에 반성하지 않는다가 네. 들어가지 않는 거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이 문제는 네.
무죄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자 내가 한 거 일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서 이걸 일부를 본인이 그 변호인단이 정경심 교수의 실형을 법정 구성을 면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쓴다든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여론 어떤 네. 그 좀 중간에 브로커 같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항소를 준비를 잘해서 2심에서 뒤집어서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 좀 힘든 여정이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거를 집행유예를 받고자 반성문을 쓰고 일부를 유지하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발언 중에 단 한 번의 반성 그 말이 정말 좀 이렇게 딱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재판을 벌이는 시기 동안에 한 번도 반성의 빛이 없었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재판을 네. 받아보면 재판부에서는 바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합니까? 반성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도 재판부가 지금 같지 않고 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정경심 교수도 조국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내 권리를 하겠다면서 직접 말을 입으로 꺼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괘씸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자기 재판에서 육성으로 뭐 한마디 나오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처한 입장이 하다못해 한숨이라도 한번 세게 집으면 기억하시죠? 물잔을 들면 목타는 아무개, 인상을 쓰면 뭐하는 아무개 하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에 따라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건 맞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정은 죄를 시인하고 형을 좀 적게 받던가. 근데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버릇처럼 나옵니다. 이 재판부는 양쪽에서 첨예하게 맞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쪽의 주장이 문제가 있지만 증거나 상황에 보게 되면 유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 이에 판결을 내린다가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했고 검찰이 입증했는데 이거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때리는 식.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1950년대 그러니까 한 80년 전에 있었던 분위기, 4, 50년대에 있었던 분위기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정경심 교수를 몰아세우는 것이고요. 일단 하나가 안 먹혔으면 바꿔야 된다, 어떤다 할지 모르지만 별개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입안의 혀처럼 그럼요 재판부 말씀이 옳고 했어도 형량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변호사가 뭘 잘못했고 정경심 교수가 전략을 못 이건 내부 분열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가 재판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 권력으로 괴롭힌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 세 명의 판관들이 크게 실수한 겁니다. 보통 요새도 재판을 받으러 가면 판사 들어오면 길이 미르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서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계속 펴는 거가 괘씸하게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들어올 때 벌써 다 기립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린 뭐 존경하는 재판장. 그렇죠. 그 말 항상 건데, 붙이잖아요, 또. 그럼 판사들을 본인을 존경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법을 판사가 그 법전에 의해서 심판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 존경의 의미를 보는 건데 이 대한민국 판사들은 오만함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줄 서려고 체육대회에서 대법원장 이름 팬클럽 부르듯이 쭉 돌아서면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이건 사이비 교도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을 다 보고도 지금 저희는 재판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속상하고 약올라요. 아니 저는 재판부를 믿은 적은 없고 이번에는 왜냐면 처음에 송인권 판사였는데 쫓아냈으니 검사들이 사실상 판사들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판사를 선택하면서 이 재판을 난리 쳤거든요. 사실 좀 기피 신청을 했으면 하는 판사였어요. 임정협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뭐 변호인단의 전략이 실패다. 아니면 이거는 뭐 그
민주당이 물러 터져서 그렇다. 화나니까 욕을 하고 싶은 그쵸.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70년 기득권들의 총체적인 저항이에요.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것도 윤석열 하나가 우리에겐 지금 스트레스지만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들은 원래 그랬던 놈들이에요. 임정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면. 그렇죠? 여기 3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판사 배석판사까지 네. 3명이었는데 이건 임정엽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사법부의 개혁, 우리가 반드시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이 결국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수진, 이탄희 의원이 사법부 개혁안들을 막 발의를 해요. 이게 민주당이 할 일입니다. 계속 뭐 잘못된 판결이 나거나 그런 뭐 판사들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수진, 이탄희 판사들이 어떤 이런 판결들을 하고 있어서 개혁안, 개혁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게 지금 화살을 돌릴 때가 아니죠. 기득권들을 비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주당 뭐하냐. 아니 사법부의 판단은 여야 할 것 없이 늘 존중하지만 하면서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명히 상권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런 판결이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력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너무 우울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당선 무효형이 해당하는 150만 원 해당하는 150만 원의 검찰 구형이 있었죠. 오늘 선거법 위반 선거법 검찰의 기소가 할 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기자면서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팩트체크해갖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어떤 그 재산 신고의 누락이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논리를 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소식 좀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쵸. 지지율도 지금 너무 안 좋고 지지율도 예. 이윤영 소장 이거 그 여론조사 이거 하면서 좀 안철수 여론조사 하면서 좀 웃어보죠. 네 이윤영 소장님이 준비하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안철수가 이제 그 낮춰서 급을 낮춰갖고 제가 볼 때는 급을 낮춘 게 아니라 급을 올린 거죠. 급을 올린 거예요. 국회의원도 맞아요. 3%에서 지금 올렸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급도 아닌데. 네. 근데 뭐 후보 적합도 조사 지금 한길리서치와 그 쿠키뉴스에서 한 거 19일 20일자 조사인데요. 여권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현재 이제 16.3%로 1위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더라고요. 8.8%로.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우상호. 우상호 의원이 여당에서는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추사표 던졌는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이강구도에 이제 조은희, 금태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안철수 지금 대표가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완전히 잊혀질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 바꿨는데 그 전에도 한 15% 서울시장으로 하면 한 15%선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약간 인지도 싸움에서 일단은 뭐 워낙 그 오랫동안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요즘 출생 소견서 네,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 둘이 단일화의 그 험난 여정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나경원, 조은희, 금태섭 여기 네. 말고 제 한 10여 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이름이 올라가는데 네. 이 네 명 제치고 다른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서울시의 여론 자체가 좀 안 좋아서 여권, 야권 후보를 놓고 보면은 야권 후보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나 등등이 지금 뭐 다음엔 이긴다 이런 그런 전망 하에서 이제 자꾸만
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근데 다음 그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가 재보궐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1년짜리죠. 예, 그리고 1년짜리고 이게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 싸움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상으로 법률권 후보에게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기는 결과로 간다는 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안철수 쪽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이제 본인이 자기 생각밖에 없어 지금 머릿속에는 서울시장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출마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그 크게 지금 그 키워드 분석으로 보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관어로 보면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좀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네,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서 안철수 킬러는 정청래 의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뭐 김근식, 김종인 뭐 등등 이제 야권의 사람들이 이제 좀 발언력을 높이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발언량 분석을 보면은 그 출마 선언할 때 굉장히 쫙 올라갔다가 지금 쫙 다 빠졌어요. 그래서 존재감이 그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좀 컨벤션 이펙트 발언 자기가 출마 선언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지지율이 모이면서 약간 좀 그게 가야 되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냥 또 발언이 쭉 빠지는 거를 보면은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발언 그 타임라인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좀 말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안철수 대표 그 발언이 나는 대선을 내려놨는데 그 사람들은 뭘 내려놨냐. 이게 이제 그 지금 야권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꽃가마 타려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내려놨는데 약간 그 푸념 섞인 듯한 이야기들이 발언 타임라인에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은 그 여전히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학습을 했는데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정치적이지 못하다.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메시지만 제대로 잘 냈어도 훨씬 더 사람들이 뭔지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죠.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가 뭐였습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 말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 쓰지도 않고 그때 안철수 처음 옆에 있었던 수많은 선배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도 없고 말도 없고 자신의 소신도 없고 금태섭은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금태섭은 욕하고 있었고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는 최성애를 잡아야 돼요. 이 사건의 최대의 시작은 최성애였고 최성애는 수사를 받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안진걸 소장님과 제가 고소한 사건 중에 이 최성애 고발 사건이 그 최성애의 그 동네 있죠. 거기 그 영주로 그 영주 경찰서에서 최성애를 수사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군요.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성애를 영주 경찰서에서 경찰에서는 수사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성애를 영주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영주 경찰서로 내려보낸 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정치 클리핑을 55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박덕흠, 나경원, 그 다음에 최성애, 윤석열 지금 저희가 고소고발 형언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애를 잡으면 돼요. 저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성애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성애가 진실을 얘기하면 이 사건은 그냥 처음부터 검찰의 논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최성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갖고 최성애가 여태까지 잠수 타고 있다가 어제 정경심 교수님 구속되니까 뭐 정의 구현이다? 이런 망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경심 교수님 힘내시라고 편지 우리 연말이고 면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 접견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주소가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호 4320 수감번호는 4321번입니다. 정경심에서 우편 08365
뭐 안에 편지만 보내셔야 되지 무슨 먹을 거 뭐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편지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저희 예쁜 손편지 써갖고 여러분들 보내시는 장 저번에 할 때 굉장히 힘이 되고 막 답장도 써주고 그러셨다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편지가 와도 다 개봉된 상태로 누군가 읽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누구 욕 쓰실 필요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그게 안에 있는 정 교수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하나하나 서신 검열하지 않아요. 일부 것들은 네, 일부만 랜덤으로 몇 개 정도 보지 모든 거를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정치범식으로 몰려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려요. 그러네요. 정치범 핫팩 그런 것도 네. 안 돼요. 핫팩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되고 편지만 딱 보내서 네. 무슨 그런 것들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럴수록 우리가 언제는 안 당했습니까? 솔직히. 그쵸. 여태까지 당하고 살았어요. 당하고 살다가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실망을 하시는데 70년 동안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조금씩 제대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내서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만든 게 거기가 마지막 그 개혁의 장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 거 우리가 다시 알고 있잖아요. 언제 쉬었습니까? 그렇죠. 뭐 할 말이 없네. 근데 우리 곽동 선생님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10만 정도 구독자 대수 아직 뭐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아, 안 줄고요. 네. 지금 그거 신경 쓸 때 아, 그래도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네. 우리 이윤영 소장님은 저도 또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곽동수 TV 그리고 이윤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힘 빠진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구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통해서 혼자 있으면 지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덜 지쳐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떤 무슨 희망적인 얘기 참 그런 얘기를 좀 하기가 그런데 제 발음이 좀 세요. 예,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갖고 목이 많이 쉬어갖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좀 어떤 놈이랑 좀 소리를 좀 많이 질러갖고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이겼어? 예,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3시 5분에 중요한 거 최성의 드디어 기소로 최성의 기소로 영주경찰서에서 검찰에 지금 사건을 송치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진걸 소장님과 박덕흠, 나경원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